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반려동물을 이렇게 만지잖아요. 옥시토신이 나온대요. 정신질환에 좋은 신경안정 호르몬. 그래서 저는 남편 있는 분들한테 남편 많이 쓰다듬어 주라고 진짜 추천해요.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얼렁얼렁 들어와라 이 새끼야. 얼렁얼렁. 어깨가 너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자기가 굳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. 이완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.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만성이 돼서.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초기에 강연을 할 때 진짜 너무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신나고 막 내가 말하고 막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막 너무 이 일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돈 안 줘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돈 안 줘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. 그래서 제가 그걸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. 천직, 천직.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면 이런 게 머리로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한테 이제 큰 돈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계속 할까?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? 월요일 날 난 그래도 일하러 나갈 거야. 오늘 나한테 캐시 100억이 생겨도 변함없이 손 들어보세요. 이야, 의외로 이런 분이 많네요. 여러분 되게 행복지수가 높으신 것 같아요, 삶에.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생기는데도 월요일 날 계속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이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반은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될 때 내년 계획을 물어보잖아요. 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뭐 이런 거 자기 스스로에게나 남들에게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. 근데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다.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하는 게 이미 천국에 이르는 사람의 스피치거든요. 난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올해처럼 내년을 살 거다. 그 사람은 이미 올해 오늘 천국을 산 사람인 거죠. 그 사람이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도 내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. 정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. 만성이 돼서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. 그러다가 제가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요. 사람은 힘들다,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에 기준이 있잖아요.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살다가 가장 힘든 날을 기준으로 한대요.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 있잖아요. 그 해 있잖아요. 그걸 기준으로 지금이 힘드냐 안 힘드냐를 무게를 정한대요. 그래서 보통 유치한 그 성공이라는 단어로 말할 때요.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그때 그것도 견뎠는데 이걸 못 견뎌?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. 왜냐하면 자기네 쫓겨나가지고 자기네 땅 없을 때 온갖 수모를 겪고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야 내가 우리가 그때도 살았는데 우리 지금 못 살아? 똘똘 뭉치자. 그리고는 막 이거를 대를 연결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 되게 많아요.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 각 회사에, 가정에, 개인적으로 옛날에 되게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. 근데 여기에 이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때 너무 극단적 경험을 한 거예요.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고비에 거기에서 위로도 못 받고 누군가가 옆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야,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안 힘든 거야.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.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. 아버지 힘듭니다. 그러면 힘들지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아빠는 이 새끼야 임마.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치! 치!
핵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물로 배를 채우고 이 칡 얘기를 30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때는 이분이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왜 자유롭지 못한가 봤더니 그 힘든 시절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. 참 진짜 힘들었을 텐데. 그래도 아버지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셔서 저희 가족이 저희가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아버지 성장했습니다. 감사해요. 죄송해요. 고마워요. 아버지. 이 인정을 받아야 그 기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데 안 그러니까 그때를 계속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때 얘기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랑 타인하고 교류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왜? 그 칙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어깨가 너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자기가 굳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왜 모를까요? 이완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만성적인 통증에 이미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. 그러다 이게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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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서 이제 처음에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아픈지를 모르냐면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 명확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아픈지를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이 너무 많은 사람.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. 내가 아니면 안 될 상황에 있는 그 사람.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떤지 자기 정신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언제 그게 많이 터지냐면 그 열정이 식었거나 그 임무를 완수했거나 각자의 목표나 비전이나 야망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도달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외적 목표들이 이루어져 버렸거나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 버렸거나 그렇게 원하던 프로젝트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사람 좀 있어요? 손 한번 들어보세요. 강사님이 얘기한 거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. 아, 여러분은 다 오래 살 뿐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이 심각한 사람은 많진 않네요. 우리 마이크 한번 다시 한번 감독님 주실래요? 선생님은 제가 얘기한 증상의 몇 프로가 선생님 같아요? 거의 90% 넘게. 90% 넘게요? 예. 그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? 빨리 좀 답을 알고 싶다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.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? 저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? 그전에 열심히 그냥 진짜 살 때는 뭐 그런 생각들 겨를도 없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딱 그게 온 것 같아요. 그게 몇 년 전이에요? 한 5, 6년 정도? 그러면 지난 5, 6년은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? 마이크 좀 가까이 입에 대시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? 그냥 이제 와이프 같이 온 건데 와이프가 이제 그전까지는 뭐 취미생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다가 그 이후부터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막 몰아서 해보기도 하고. 뭐 하셨어요? 뭐 바이크도 타보고 뭐 골프도 쳐보고 막 이걸 취미생활 몰아서 한 번에 다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? 잠깐 괜찮았다가 또 그러더라고요 계속. 그 바이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아 왜 웃어요? 제가 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아니 여러분 되게 독특한 타이밍에 많이 웃으시네. 난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거 어떻게 좀 재고 잘 팔았나 그런 거 물어본 건데
그래요. 나 좀 추접해요. 그럼 바이크도 하시고 골프도 쳐보시고 또요? 뭐 등산도 다녀보고 뭐 조깅도 해보고 이것저것 그냥 뭐 다 허락을 해줘서 그냥 다 해봤는데도 또 그러더라고요. 또 계속 해도. 선생님은 저랑 선생님이랑 비슷한 제가 병원에서 자꾸 이런 진단을 받는 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별 생각 안 드는데. 선생님처럼 냉정한 사람은 좀 몇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.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처먹어야, 처먹는다. 사람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잡숴야. 그래야 좀 마음도 좋아지는 건데. 내가 저 사람 강연 들었는데 저 새끼 뒤지든지 말든지. 그럼 난 이번에 자전거로 타면 되고. 차도 바꾸고. 아내분도 손 드셨는데 아내분도 비슷하세요? 성향이? 아내분은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? 작년부터 그런 거. 작년에? 네. 계기가 특별히 있진 않았어요? 이제 아이가 사춘기 오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온 것 같아요. 선생님은 갱년기는 아니죠? 아니, 갱년기 같이 온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사춘기랑 갱년기가 한 집안에 그냥 몰아가지고 오게 됐고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집안이 막 그럴 수 있나요? 그래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. 왜요? 애를 물어버리라고? 강아지 뭐요? 견종 뭘로요? 비숑으로. 비숑. 아유 귀여운데 비숑. 좋다. 비숑 들어오고 좀 좋아졌죠? 네. 그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정신질환에 좋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반려동물 입양을 추천하시더라고요. 반려동물을 이렇게 만지잖아요. 여성이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 나온대요. 신경안정 호르몬. 사람하고 동물에게 동시에. 그래서 저는 남편 있는 분들한테 남편 많이 쓰다듬어 주라고 진짜 추천해요.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쓰다듬어. 진짜. 얼렁얼렁 들어와라 이 새끼야. 얼렁얼렁.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 새끼야.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대요. 옥시토신. 신경안정 호르몬. 찾아보면 다 나와요. 이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외롭다는 걸 아냐면 사랑을 좀 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외롭다는 것도 잘 알거든요. 근데 그러면 최악인 사람은 누구예요? 사랑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위로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이완되어 본 적도 별로 없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착하니까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냥 꾸준히 그걸 한 사람들 그러니까 딱 두 종류로 나는 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한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될까요?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해요. 전 아니라고 말해요. 자, 지금 10%도 안 돼요. 표정은 이렇고요. 한 번뿐이 없는 인생. 뭐 대단하게 산다고. 강사님 저는 저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고 저보다는 목표, 해야 할 일, 책임감, 이미지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온 것 같아요. 전 좀 아니어도 제가 참아요.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지금 두 번째 분이 70% 이상이에요.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? 어떤 경우예요? 반반. 언제까지 반반을 드실 거예요? 아까도 반반 후라이 시키신 분인 것 같은데 영원한 우리의 반반 후라이드 반
양념 반. 근데 그 반반인 사람이 참 건강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남편분이 반반이에요? 아, 건강하세요?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.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.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선할 건 노력해서 개선하고 안 되면 아유 그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. 너무 좋으시다. 근데 저는 대부분의 손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산 것 같아요. 근데 희한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겉보기에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참고 사는 거예요. 전 약간 그 마지막 부류인 것 같아요. 겉보기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서 아둥바둥 이런 스타일. 저 혼자 있었으면 더 우울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잘 쉬시다가 2부 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갱년기가 되어서 그냥 우울합니다. 그럴 때마다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디 계세요? 네? 아, 우리 맨 앞에 계시군요. 갱년기가 왔다는 거를 언제 느끼셨어요?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어떨 때는 뭐 잘 넘어가고 있다 갑자기 그 아이는 가만히 똑같은 상황을 저질렀는데 어쩔 때는 크게 혼나고 하니까 아이들로서는 좀 당황스럽겠네요. 당황스러웠겠죠. 그때 저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반복돼요?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또 애들은 말아야지. 새엄마를 원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그래 괜찮아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이해하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러다가 애들 보기엔 똑같은 거였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? 똑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해. 왜 너는? 그러다가 또 애들 학교 가면 정신이 또 돌아오고 난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. 배가 고프네. 택배 또 몇 개 시키고 저녁에 택배 오면 남편이 뭐 이렇게 뭐가 맨날 이렇게 와 택배가. 그러면 싸서 샀어. 싸서 내 거 하나도 없어. 전부 애들 거야. 그럼 남편분은 거실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잠들게 되고 또 애들은 새엄마를 원하게 되고. 근데 우리가 갱년기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걸로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그걸 모르거든요. 내가 갱년기인가? 왜 똑같은 일에 갑자기 화를 냈다가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화를 냈다가 그러면 또 나를 자책하게 되거든요. 왜 이러지? 애들이 힘이 없는데 내가 애들한테 이걸 터뜨리네. 진짜. 근데 이게 힘든 것도 가족도 힘들지만 3년 동안 우리가 그 상황을 겪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저도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여러분 봐보세요. 제가 병원을 뭐 가게 됐습니다. 뭐 이랬습니다. 할 때 여러분이 막 놀래기도 뭐 힘내세요.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제가 이 말 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또 다음에 와서 그때도 힘든데 뭐 힘들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돼?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요. 이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저 사람네한테 안 좋겠지? 저 사람네도 기분이 안 좋겠지? 그럼 하지 말자. 근데 내가 여기 올 힘이 없으니 아예 사람을 만나지를 말자. 그냥 나 혼자 그냥 아픈 게 낫겠다. 그러면 이때부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자기 혼자. 왜? 남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. 그리고 내 이런 모습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어. 왜? 내 자존심 때문이든 내 이미지 때문이든 내 양심 때문이든 그렇게 하기가 싫어. 그리고 뭐 남편분한테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나 갱년기인가? 그러면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래. 진짜 애들 엄마 젊을 때는 뭐 그 사람네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는 뭐 일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면 또 좋아지는데
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살은 안 빠지고 진짜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자, 그냥 우울하다.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, 웃는데 그냥 한번 팍 하고 웃으면 우울한 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, 사람 마음이. 근데 한번 이랬건 저랬건 팍 한번 웃으면 숨 한번 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싶은 게 아니에요. 숨 쉬고 싶은 것 같아요. 우울하면 숨을 잘 못 쉬거든요. 아마 체내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될 거예요. 그러니 뭔가 웃게 되는 거 컨텐츠 꼭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냉수 샤워 추천드릴게요. 저 요즘에 진짜 나름 살아보려고 아직 운동할 힘이 없으니까 사우나를 갑니다. 아침에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우나를 가가지고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데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좀 따뜻한 걸로 하시다가 마음의 각오가 되시면 추천드릴게요. 엄청 춥잖아요. 모든 신경을 얘가 열로 갖고 가요. 그러면서 얘가 또 좀 쉽니다. 제 말 믿고 꼭 해보세요. 강력 추천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할머니, 손자 커플입니다.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의 위로받지 못한 50년.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.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. 하늘까지 나왔네요.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,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. 내가 누가요?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.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.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. 너무 그거 감사하죠. 희한하네요.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?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. 손자가 화이팅!